이번에는 섹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실 퀀트 기반의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 날 공교롭게도 이제 향후 12개월에 대한 1년에 대한 이익을 기반했을 때 순자산 가치만큼 코스피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공교롭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매력 저평가야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익은 조금은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이익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퀀트적 데이터를 기반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정빈 퀀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속임말에도 공교롭게도 이번 주 화요일에 2810포인트인가요? 그때까지 예. 급락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데이터 보니까 100배까지 빠졌었네?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PBR 1배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저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고점 역할도 했었는데 예.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PBR 1배가 갖는 의미는 좀 네. 그래도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국면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아. PBR 한 배는 이 경기 정상화 구간에서 의미 네. 있는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PBR이 1.1배 수준입니다. 이는 그 강력한 모멘텀 이후에 정상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이제 기저효과로 코스피 어닝스 모멘텀이 많이 촉발이 되어 왔었고, 네. 21년은 이제 실적 성장이 높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PBR 한 배는 깨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 한 배는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PBR 1조에.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저 이제 뭐 저도 한 15년, 6년 이상 전략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 이후로 IFRS 회계를 도입하면서 이제 주주, 지배주주 이익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예, 이제 맞습니다. 자회사라든지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제 포스코도 뭐 물적 분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 모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마다 쪼개기 상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더블 카운팅 이슈로 인해서 지금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과연 싼거 맞냐라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래도 좀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어닝스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이익이 하향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 과연 이 하향 조정이 언제까지 얼마만큼 이제 빠질 것인가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이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보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 내지는 PBR이 1배가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이 아니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권이 내년 중반이나 후반이 아니라 뭐 내후년까지 가면은 앉은 자리에서 코스피 2900이 10배가 아니라 11배, 12배가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PER이. 그래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그 EPS 하향 조정이 되면은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 위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EPS가 바닥을 잡고 리바운드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2000, 코스피의 이 하향 조정은 22년 1분기 말, 2분기 초까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유사 시점 2011년을 봤을 때 기저 효과 이후에 기업 이익 둔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한 대략 이제 10개월 정도를 염두에 둘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EPS는 통상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겪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닝스를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매출액 증가율은 7%대로 이제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기존에 이제 9.5%에서 9.1%대로 0.4%포인트 후퇴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유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율이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수출 비중이 많은 국내 기업의 어닝스 하방에 완충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연구원님께서 이제 2011년을 네. 얘기하신 거는 아무래도 금융위기 직후에 가파르게 네. 또 시장이 네. 올라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푹 빠졌다가 네. 올라가면 이제 기저 효과가 네. 뭐 예. 뭐 몇백 퍼센트 나오다가 이게 뭐 오히려 예. 뭐 50%라도 그 전에 200% 보다 보니까 네. 감흥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 예, 구간에서 예. 보니까 통상 EPS는 한 10에서 15% 예, 조정. 예. 그거를 감안해 보면 내년 한 1분기 말 정도. 네. 근데 그렇다면 주가는 또 먼저 선반영 예,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어쩌면 네. 지금 어제 그제 보여줬던 예. 그 주가의 바닥이 의미 예, 예. 있는 저점일 수 있다. 예, 이렇게 그, 보시는 예.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근데 EPS라는 네. 게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일 수도 예.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을 네.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망은 또 전망대로 그때쯤 2분기 때쯤 바닥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 기대가 있는 거지만 예. 사실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이익이 예, 예. 좀 둔화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참고할 만한 컨셉을 예. 좀 제시를 자료를 예.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예, 좀 쉽게 자세히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포트폴리오는 예. 시장 전체적으로 그 유니버스가 어닝스가 하향 조정이 될지라도 그 이제 시장 전체에서는 기업 이익이 이제 실적 성장을 수반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스라는 예. 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편한 게 뭐냐면 그 이익의 추정치가 있는 네, 예, 이익의 뭐 추정치. 우리나라는 예.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거의 뭐 2000개 정도 되나요? 예,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예. 이익 추정치가 있는 거는 한 400개, 500개 있을까 예, 말까입니다. 예, 그걸 예.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라고 예, 저는 예.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어서 좀 얘기 주십시오. 예, 그 안에서 이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예.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으로 이제 수급이 지금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또 이제 서프라이즈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프라이즈 이제, 확률. 예, 계량적으로 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반영해서 펀드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종목들을 추출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고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이런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순매수가 잡히고 있고 예. 컨센서스는 뭐 2022년에 대한 이 전망인가요? 아니면 뭐 1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인가요? 예, 그 사실 이 포트폴리오, 서프라이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 변수 5가지와 네. 이제 수급 변수 2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그 실적 변수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서프라이즈 확률이라든지 네. 이제 분기 EPS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EPS 증가율, 그다음에 연간으로 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들어갑니다. 아. 예, 그 이외에 이제 트렌드라든지 뭐 12개월 선행 EP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서프라이즈 확률이다. 이렇게 서프라이즈 확률은 예. 또 나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네. 엔진일 수 있는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서프라이즈 확률은 이제 과거에 네. 이런 그 서프라이즈 시그널이 났었던 그런 이제 모집단이 있다라면은 네.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얼마나 맞췄느냐 이거를 이제 통계를 낸 확률 분포라고 좀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렵긴 한데 네. 좀 제가 이해한 거는 결국 아까 어닝 이익에 대한 네. 그 성장률 예. 그러니까 전분기 전년 대비 예. 이런 뭐 레벨도 있지만 예. 그런 성장률이 좋은데 지금 당장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예. 트리거가 있다라는 거죠. 예, 기업들의 예. 어떤 체질적인 변화, 예. 매출액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오미크론이지, 뭐 네. 이렇게 보틀넥 뭐 문제든지 이런 걸 감안해더라도 예, 이익이 예. 올라가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스크리닝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기업이 어떤 건지 아, 이게 가장 예.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종목 리스트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이제 JB금융지주, SKC, DGB금융지주,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증권, FNF, 어우, 대한항공, 네. 이제 BH 정도가 나오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스코어가 높은 한 10개 정도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네. 꽤 많네요. 금융주하고 예. 이제 뭐
IT 하드웨어, 예.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의 리오프닝, 네. 예, 그렇게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목들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시청자분들은 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금융주, 그리고 IT 하드웨어, 네. 그리고 리오프닝에서 뭔가 그런 전체 섹터에서 어닝 서플라이즈에 대한 기운이 막 올라오고 있다. 네, 이렇게 예.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어떤 이익 추정치가 여기 네. 답변해 주신 걸 보면 네. 주가 수익률로 연결되는 게 네, 물론 네. 이제 저희들이 퀀트 하면은 백테스팅이라 그래서 예, 실제로 예. 시장에서 얼마나 예. 잘 먹혀 들어가느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게 예. 확률적으로는 괜찮았나요? 그 이제 구간마다 경기 순환 과정마다 다른데요. 네. 일단은 기저 이후에 이제 주가와 이익이 동행하는 저희가 이제 경험했었던 작년과 같은 확장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중률이 높은 상황이고 제가 이제 그 기업의 기업 이익이 둔화되는 구간까지, 즉 후퇴 구간까지는 이런 서프라이즈 확률이라든지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공에서는 예. 나쁘지 않은 예, 예, 나쁘지 전략이라고 예.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사실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어닝 서프라이즈 네. 대형주를 기반으로 한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로서도 예. 아까 같은 종목이 나왔지만 이제 공교롭게도 또 연말이잖아요. 네, 내년까지도 맞습니다. 또 예. 바라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계속 만져섰던 부분에서 뭔가 약간 객관적으로 내년은 좀 이런 스타일로 좀 접근하자 아, 예, 이런 예, 아이디어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21년은 이제 기저 효과로 이제 소재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높게 나왔던 수익률이 높게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KRX 기준으로 에너지화학, 운송, 철강 보험, 반도체 이런 섹터들 경기 민감 업종에 유리한 구간이었는데요. 예. 내년부터는 이 섹터들이 EPS 정상화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이거든요. 예.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성장주라든지 가치주 같은 이분법적인 논쟁이 통했다라면은 내년부터는 이런 스타일들의 초과 수익률의 이 베리에이션이 이 폭이 낮아지고 다른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스타일은 이제 퀄러티라고 보고 있고 퀄러티가 뭐냐면은 이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기업들입니다. 일단 그러면 네. 재무 건전성 그리고 네. 현금 창출 능력하면 일단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퀄러티라는 건 사실 지수는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원래 보통 예. 박스피라든지 이럴 때 이런 지표도 많이 보거든요. 네, 네. 캐시플로우라든지 네. 퀄러티라는 네. 거. 그걸 좀 약간 좀 염두에 두고 네, 하실 예. 말씀이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전방 업종에서 빅테크 업종들이 퀄러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퀄러티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네. 고 ROE, 높은 ROE가 높고, 그렇죠, ROE가 높고 이제 부채율이 낮고 네. 이익 변동성이 낮은데 네. 이제 결국엔 이런 부분들도 실적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대형주일 수 있다. 이제 퀀트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 네. ROE, 부채율이 낮고 그다음 캐시플로우 좋은 네. 종목들이 저도 이제 막 그 떠오르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관심 종목이라는 개념 하에 말씀드린 뭐 코웨이라든지 네, 네. LG생활건강이라든지 네, 네. 굉장히 많이 배제되고 네. 여러 이유도 락다운 리스크라든지 중국에서의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진 이 종목을 사자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의 어떤 종목의 뭐 기준을 하다 보면 뭐 섹터에 상관없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네. 철저히 바텀업 즉 기업 측면에서 면밀하게 캐시플로우와 ROE를 좀 보자. 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신한금융투자의 퀀트 담당이신 이정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